안녕하세요, 건프라입니다. 서비스 업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친절이에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맞는 말이에요.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친절하지 않으면 손님은 그 가게를 다시 찾지는 않을 테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인천에서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오픈 준비 중이신 구독자분하고 상담을 진행했어요. 실무적인 상담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그분의 질문 중에 꽤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친절에 관한 거였어요. 그분은 제가 올려놓은 한 300개 가까이 되는 영상을 모두 다 보셨다고 했는데 친절에 대해서 좀 고심하는 눈치였어요. 이 구독자분은 성격이 워낙 개방적이고 사람들과도 좀 쉽게 친해지는 스타일이며 이 장사 경험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고깃집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은 충만했지만 친절하지 마세요라는 제 영상을 보고 좀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 영상은 이 친절하지 않은 친절한 식당이라는 내용이 핵심이었는데 뭐 말 그대로 적정선을 지키는 친절을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잉그리드 올슨 교수팀의 실험에 따르면 이 사람의 첫인상을 평가하는 데는 단 0.1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뭐 사실 전 개인적으로 0.13초라는 시간적인 개념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어쨌든 첫인상은 1초, 2초, 3초 만에 결정이 난다는 건 확실해요. 저도 그걸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 0.13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이 내려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일 관여가 깊은 게 바로 미소라는 생각이고요.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한 결과가 있어요. 첫 인상이 좋지 않으면 계속 그 이미지가 유지된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이 첫 인상을 회복하려면 수십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실험 결과는 과하지 않을 정도라는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이 가게에서의 친절로 보면 정반대가 돼버리거든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과한 친절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과한 미소를 짓거나 혹은 뭐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엄청나게 친절한 오버응대를 하게 되면 그게 유지되지 않았을 시에 실망감은 배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설령 첫인상은 좋았을지언정 두 번째, 이 세 번째에서는 기대감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오히려 인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미소의 크기를 10이 최대치라고 가정을 하고 뭐 미소의 크기가 10이라고 가정을 하고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10의 미소를 지었어요. 최대치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목소리의 크기도 10이 최대치라 가정하고 손님이 부를 때마다 네! 하고 아주 크게 최대치로 대답했어요. 이게 갈수록 낮아져서 미소도 5가 되고 이렇게 줄어들고 목소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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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든다면 손님은 분명히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처음부터 미소도 5, 목소리 크기도 5를 계속 유지하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 서비스 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오픈할 때 보통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일주일 정도 철저한 서비스 마인드로 손님들을 응대해요. 이 최고의 응대를 선사하는 거죠. 그들은 뭐 프로니까요. 베테랑이니까요. 다만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는 점주님과 그 알바들, 직원들 뭐 그 최대치의 응대가 나오지 않게 돼요. 물론 본사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좀 이루어졌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교육 기간이 짧기도 하고 서비스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곳은 드무니까요. 이 오픈 때의 기억이 좋아서 다시 찾은 손님 중에 분명히 최고의 서비스를 받은 손님은 그 기대를 은연중에 하게 되는데 자칫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이 실망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 키오스크를 도입한 쌀국수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이 키오스크를 잘 모르는 손님들한테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일반 포스기로 결제를 대신해 주기까지 했어요. 언택트화에 따른 이 갑작스런 접객 서비스에 이 잡음이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한 거죠. 하지만 늘 사장님이 쉬는 날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데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 바로 그런 친절을 직원들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어요. 이 매니저 격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또 하나의 사례는 단골 손님이 주는 술을 넙죽넙죽 잘 받아먹는 사장님이 하루는 술병이 나서 이 골골대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단골이 술을 건넸는데 이거를 마시지 않으면 손님은 속으로 좀 서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손님이 술을 줄 때에는 잘도 마시더니 하면서 말이죠. 이런 사례도 있어요. 손님도 뜸하고 친절하고 싶은 마음에 좀 삼겹살을 손님 테이블에서 정성스럽게 구워드렸는데 다음에 같은 손님이 왔을 때 고기를 구워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옆 테이블에서 그 광경을 볼 때에도 우리는 왜 안 구워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앞선 예시처럼 손님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진 않겠죠. 뭐 단순히 예시일 뿐이니까요. 실제 있었던 일들이긴 하지만 다만 제가 하는 이야기의 요지는 적당한 친절이에요. 적당한 친절. 이 과한 접객, 과한 친절은 그만큼 높은 기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365일 이 고단한 노동을 하는 식당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정의 폭이 좀 클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많이 나요. 매번. 그에 따른 표정의 변화, 목소리 톤의 변화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히 그 적정선을 꼭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실제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사례 중에 끼어들기 때문에 손님들이 다 나가 떨어져 나간 가게가 있어요. 이 손님들끼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가 친해지기 위해서 좀 친절을 베푼다는 생각에 중간에 대화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장님이 있을까 싶지만 저는 의외로 많이 봤어요. 뭐 그런 상담들도 좀 했었고요. 이 본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친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손님들끼리 코스피가 어떻고 뭐 나스닥이 어떻고 이런 주식 이야기를 할 때 전직 펀드 매니저였던 사장님이 조언을 해준답시고 뭐 끼어들거나 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이 보통 은퇴 후에 창업한 사람들의 케이스에서 좀 많이 엿볼 수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전문직에 있었던 사람들이면 훨씬 더 이게 더더욱 좀 심해지더라고요.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같은 맥락인 거예요. 조금 조용히 가고 싶은데 조용히 택시 타고 이 목적지에 가고 싶은데 친구랑 뭐 대화하면서 또 식사하고 싶은데 술을 마시고 싶은데 자꾸 옆에 와서 이야기하는 뭐 아예 이런 컨셉이 아니라면 아예 이런 게 컨셉으로 잡혀져 있는 식당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건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뜨끔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건 과한 친절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과한 친절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진짜로 안 좋은 거예요. 끼어들기. 이상한 사장님으로 좀 치부될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둬야 할 행동이에요. 친절의 종류는 그 수만 해도 너무나도 많아요. 누구는 인사를 잘하면 친절하다고 하고 또 누구는 서비스를 주면 또 친절하다고 하기도 해요. 또 가격을 깎아주면 친절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얼굴이 예쁘거나 또 잘생기면 그저 친절하다고 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어쨌든지 간에 기준을 좀 정해야 돼요. 들쑥날쑥하는 친절은 절대 이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질 않거든요. 제가 E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마음이 와닿아서 좀 메모해놨는데 노너의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과한 친절은 위선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바라는 게 있기에 도를 넘는 선심을 쓰는 것이고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넘치는 친절을 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이죠. 이 10만 원을 쓰는 손님에게는 더 친절하고 1만 원을 쓰는 손님에게는 덜 친절한 가게가 이 노너에 나온 말과 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인지라도 하고 있다면 아마 행동은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1만 원을 쓰든 뭐 손님이 10만 원을 쓰든 다 같은 우리 가게 손님이고 1만 원을 쓰는 손님이 단골이 되어서 뭐 한 달 결제 금액 혹은 연간 결제 금액은 한 번에 10만 원을 쓰는 사람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친절의 크기를 좀 조절하는 우리의 어떤 무의식 속에 있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게 얼굴은 사장님이기도 하면서 또 직원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에도 알바를 뽑을 때에도 첫인상이 참 좋은 친구들이 일도 잘하기 마련이에요. 보통 이런 걸로 고민을 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일 잘하는 직원과 친절한 직원 뭐 기준점이 좀 모호하지만 일은 잘 못해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만 해줘도 친절한 직원이 센스 있는 직원이 훨씬 더 가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요. 아예 업무 때문에 최악의 스트레스를 사장님이 받을 정도만 아니라면 센스 있는 직원, 고객 응대가 확실한 손님들이 좋아하는 직원이 매출을 올려주는 어떤 효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직원분들의 특징은 업무 능력이 그리 뛰어나진 않지만 식당 운영에 아주 기초가 되는 응대에 있어서는 진짜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조금 일이 미숙해도 손님들이 이해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미친 듯이 친절한 식당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사장님 본인만 친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손님들이 평가했을 때 이 집은 친절해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친절했는데 가면 갈수록 아니네 라는 반응이 나온다든지 혹은 이 집은 사장만 친절해, 이 집은 직원만 친절해, 뭐 이 집은 직원들이 별로고 사장은 좀 괜찮아, 뭐 이런 이미지가 굳어지는 거죠. 단숨에 이런 친절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뭐 접객 센스, 직원을 보는 눈을 키우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위인들이 인문학을 공부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굳이 식당 하나 하는데 인문학까지 들춰볼 이유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챙겨보는 사장님들은 최소 이런 센스 정도는 있는 분들이기에 앞으로도 좀 더 발전하는 모습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댓글에 하트를 달면서 뭐 카페에서 소통을 하면서 좀 많이 배우거든요. 그럼 건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